지방의 한 시골 마을 암석 속에서 엄청난 게 발견됐다. 볼 때마다 막 입이 쩍 벌어지고 막 놀라고, 아 정말 장난 아닙니다. 2300만 년 전에 살았던 어떤 그러한 나무로 생각 추정되고 있습니다. 2300만 년 전 나무 화석, 그리고 포항 금광리에서 발견된 또 다른 대형 나무 화석. 높이 10.2m, 폭 0.9에서 1.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. 나무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는 포항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포항 구룡포 하천에서 나무 화석으로 추정되는 대형 암석이 발견됐다. 화석 일부가 땅속에 묻혀 있어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는데. 사실 처음에 발견 신고가 됐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. 이 부분만 노출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한 5m쯤, 폭은 한 뭐 한 1.5m쯤으로 생각했는데, 발굴이 진행되면서 추가 발굴해서 이 하부 부분을 더 하다 보니까 지금 한 10m 정도에다가 약 한 2~3m 정도의 두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여기의 지층을 성동리층이라고 하는데요. 약 2300만 년 전에 형성된 지층이기 때문에 이 나무 화석도 한 2300만 년 정도 된 것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보통 대형 나무 화석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. 태국의 12만 년 전 나무 화석은 약 70m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고, 미국에는 중생대 때 화산재에 묻혔던 나무 화석들이 발견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. 그렇다면 포항의 나무 화석은 어떻게 될까? 발굴을 해서 이전을 하는 작업이 대단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. 들어올릴 때 균열이 갈 어떤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. 따라서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센터로 이전을 한 다음에 완벽한 복원 작업을 거치게 될 겁니다. 화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포항의 한 마을. 화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정도라는데. 제가 서 있는 이곳 화석산지는 신생대 마이오세 그 초기 약 한 2천만 년 전 안팎의 나이를 갖는 금광동층이라고 부르는 지층이 되겠습니다. 이곳의 암석들은 그 당시 이 지역에 있었던 그 호수 쌓인 그 진흙들이 최곡최곡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이제 쉐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나뭇잎 파편들이 화석으로 잘 남아있는 모습. 어떻게 된 걸까? 금광리에는 우리가 금광동층이라고 이렇게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지층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. 나무의 그 잎사귀들이 바람에 날려서 호숫가에 떨어져서 최곡최곡 오랜 세월 쌓이면서 화석으로 남아있는, 우리나라의 여러 그 시대 지층에 식물화석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처럼 대량의 그 식물화석이, 특히 잎사귀 화석이 나오는 곳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포항 금광동층은 두께 70cm 내외의 퇴적암이 1km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는데, 여기서 어떤 식물잎들이 발견되었을까? 이곳에서 나오는 그 식물 잎사귀들의 그 종류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참나무나 느티나무, 벚나무, 단풍나무, 메타세카 다양하게 나오는데, 특이한 것이 너도밤나무라고 하는 잎사귀가 나옵니다. 울릉도 특산종 너도밤나무 잎이 발견됐다? 가장 많이 발견된 너도밤나무 잎뿐 아니라 메타세콰이어, 단풍나무 등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60여 종의 잎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. 포항은 과거 2500만 년, 2000년 전에는 일본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던, 즉 태평양판과 우리 그 아시아판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. 동해가 열리면서 환경도 변한 마이오세 시기, 식물 화석은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유용한 단서인 것이다.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대 화석 산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까? 2009년 발굴되어 이미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는 화석. 나무 화석으로는 처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첫 사례입니다. 엄청난 길이의 천연기념물 나무 화석, 어떻게 발견되었을까? 2009년 포항 금강리에서
외곽순환도로 공사 현장이 있을 때 일부의 나무 화석이 발견되었고요. 조심스럽게 상부와 하부 퇴적층을 제거하였고 2011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이관하여 약 3년에 걸쳐서 표면 보존 처리와 약품 처리 등을 통해 현재 안정화시킨 상태입니다. 포항시 생대 나무 화석은 오늘날의 측백나무과에 해당하며 높이 10.2m, 폭 0.9에서 1.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. 성인 남성 6명의 길을 합친 길이만큼 다양한 자료를 품고 있다고 한다. 옹이, 나이테 등 그 세부 구조들이 아주 잘 남아있는 대형 나무 화석으로서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 동남부의 퇴적 환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식생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 게다가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다. 학술적 가치나 또는 이제 보존 상태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이전도 앞으로도 사실 이런 나무 화석이 다시 발견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포항 지역에 나오는 그 식물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역사에 지구의 그 환경 변화를 알 수 있는 매우 그 가치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진 지질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구의 지각 변동과 기후 변화의 미스터리를 오롯이 품고 있는 포항의 금광동층. 아직 풀지 못한 신생대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.